자, 이번 리플레이는 포트앤콩님의 바샷 25톤 스투즈앙키 서팀이고요. 바샷 25톤은 프랑스 10티어 중형전차 중형전차죠. 5발 클립으로 적을 다 맞출 경우에는 거의 한 2000딜 가량 상대방의 2000딜을 순식간에 쏴버릴 수 있는 탱크 중에 하나고, 그 2000D라는 수치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보시면은 옆에 있는 140P 1900, 4306 2000, 프로게토 65 1900, 10티어 구축전차인 183도 2000, 뭐 E3도 2050이야 뭐 맥댄 뜨면 잡을 수 있고, K91도 2000 이하죠. FB400은 1800, 10티어 헤비를 제외하면은 중형전차, 구축전차, 경전차, 자주포 4가지 병과의 웬만한 탱크들을 다 한 클립으로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 자신의 침착한 사격과 약점 사격만 잘해준다면은 어떤 탱크든 한 클립으로 순간 녹여버릴 수 있는 탱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바샷은 너프가 됐다 한들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탱크 중 하나죠. 고수들한테. 초보들이 타면은 똥을 지룩지룩 싸고,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바샷이. 중형전차, 10티어 중형전차들 중에서 난이도로 따지면 바샷이 거의 중상,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인데, 상. 난이도 상. 왜 상이냐면은, 빵중률이 있고, 관통력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등치가 생각보다 큰데, 물장에다가, 후방 포탑 전차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요. 포탑이 뒤에 달려있어요. 전방 포탑이랑 후방 포탑의 차이는 월탱에서는 후방 포탑이 훨씬 안 좋아요. 전방보다. 지금 이분도 지금 이런 식으로 차체를 뒤로 돌려서 지금 이렇게 저격성을 하잖아요. 이게 후방 포탑이라서 그런 거예요. 포탑이 전방에 달려있으면은 그냥 전진해서 나의 단단한 정면 장갑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이랑 싸우면 되는데, 얘는 후방 포탑이기 때문에 애초에 장갑 자체가 없지만은 후방 포탑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쏘고 나서 바로 도망갈 수 있는 그 상대방에게 나의 피탄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이런 후진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후진으로 가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뒤통수를 맞기 때문에 여기 맞으면 불나거나 막 타잡고 나가거나 막 별생수를 해요. 막 승무원 뒤지거나. 근데 그런 위험을 감상하고라도 이렇게 후방 포탑으로 이제 그 뒤로 후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는 최대한 상대방의 탄을 안 맞기 위한 플레이예요. 전진을 해서 하게 되면은 나의 차체의 3분의 2 정도를 적에게 노출시키고 상대방이랑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후진으로 하게 되면은 3분의 1 정도만 상대방에게 노출시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샷 탱크 타는 유저들은 이런 식으로 후진성 언패머를 끼고 후진으로 가가지고 상대방과 싸우는 플레이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적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 스투지앙키 서팀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이 앞쪽 물가까지 가줘야 돼. 서팀이든 동팀이든 똑같아요. 이 앞쪽 물가까지 와줘야지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맵이 이 헤비라인은 서로 고착해야 돼요. 라인 초반에 빨리 밀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에요. 좁은 통로로 뒤에 이런 450이라든지 적군 구축전차가 이 C1, C0에서 저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비라인으로 직선으로 라인을 민다는 거는 진짜 엄청 힘들어요. 웬만하면 힘들어. 지금 적들이 이런 식으로 앞에 지금 배저라든지 축신 앞으로 쭉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배저 같은 경우가 좀 전면 장갑이 딴따기 때문에 장갑을 믿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돌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C5 쪽에 그 돌무덤을 이용해가지고 좀 라인전을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이런 배저 탱크를 제외하면은 E3라든지 배저 같은 이런 전면 떡장 탱크를 제외하면은 이런 플레이를 못해요. 그 이런 플레이 하더라도 얘네들은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넘어올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여기서 라인전 하려고 온 거고, 여기서 장갑 믿고 싸우긴 하겠지만 언젠간 450한테 피가 계속 털려가지고
뒤질 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위쪽 라인이든 이 헤비 라인이든 라인을 빨리 못 밀어요. 그러면은 결국 변수가 생기는 라인은 뭐냐면은 이 아래쪽 라인이에요. 이 아래쪽 썸을 이기는 팀이 거의 이 스튜지안키 팀의 스튜지안키라는 맵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되게.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초반에 적들이 기지방어를 하다가 이쪽에 적이 없는다 하시고 아군이 막 들어가서 기지방어하고 있는 적군한테 털리는 경우가 되게 위험한 경우예요. 역관광 나오는 거지. 어, 적군이 없네? 그 들어가다가 숨어있는 적들한테 다 털리고 오히려 역으로 밀려버리면 게임 지는 거예요. 그니까 이쪽 라인은 밀리면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지방어만 하면 또 안 되는 게 이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애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K90이라든지 수치 같은 이런 애들이 앞바닥에 밀려가지고 뒤로 후진하거나 막 옆으로 하다면은 옆쪽에서 저격하는 적 탱크들에 의해서 옆치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 부분 옆쪽에서 막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적들이 이 가운데를 먹었을 경우 그래서 아군이 여기에 먹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최소한 여기 싸우고 있는 아군 병력들의 측면을 상대방에게 방어를 해주면서 반대로 적군들의 측면을 우리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여기 H56랑 J56를 먼저 먹는 팀이 되게 유리해져. 여기서 농성전을 부려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왔던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여기 기억자 집이 있어요. 이 기억자 집에 적 경전차 혹은 중형전차가 붙어가지고 뭐 이런데 만약에 적들 아군들이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여기서 옆치기가 가능하고 이 자리는 여기 있는 어떤 적군들이나 어떤 아군들한테도 각이 안 나온 자리에요. 이 자리가 각이 안 나와요. 딱 자주포도 안 받고 이 자리에 붙어있으면은 아군 병력들은 여기서 아군 아무리 만약에 적 헤비들이라든지 구축들을 밀어가지고 라인에 밀고 싶어도 못 밀어요. 왜냐면 밀다가 옆치기 겁나 맞거든. 안정적으로. 그니까 이 헤비 라인전을 아군이 이기더라도 결국은 이 맵은 이 라인이 먼저 밀려야지만 헤비 라인도 밀 수 있다는 거예요. 헤비 라인이 아군이 이겨봤자 의미가 없어. 라인을 못 밀어. 계속 옆치기 날라오거든. 결국은 이 스튜지안키라는 맵은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고 이 라인을 먼저 이렇게 선점한 이 상황 자체가 엄청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초보들이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 라인 들어왔다가 그냥 던져버리거나 이 라인만 유지해줘도 엄청 유리해지는 건데 라인 유지를 안 하거나 그런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해.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해. 지금 이분이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이 맵의 초반 키포인트 자리예요. 초반도 아니 중반까지도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헤비라인도 딜이 가능하다고. 반대로 적군이 이 자리를 먹었을 경우에는 적군이 아군 헤비라인을 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이득을 취했잖아. 맞아, 배짜랑 수치 적고 저기서 그냥 농성전 부리는 거예요. 저기서 라인 못 밀어요. 못 들어와죠. 물론 아군 헤비들이 드럽게 못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은 많이 달라지지만 웬만하면 저기서 들어오려고 저기를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장갑을 믿고 쭉 들어간 거지 그냥. 이제 수치를 보이죠? 수치를 보일 때는 수치. 언패물 있어가지고 싸서 부셔버리고. 배쩌 죽었죠? 저 의미 없다니까 배쩌 저거. 어차피 못 밀어. 나이스. 그냥 소시지를 찾고 내리막 왜 하는 거지? 스팟될 적군도 없는데. 거리가 지금 저 숙취라는 탱크랑 내 사이의 거리가 지금 500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 스팟이 왜 됐어? 숙취한테 스팟이 된 게 아닐 텐데? 이건 레오파드한테 스팟이 된 거네. 저 레오파드한테. 이분이 지금 방금 사격을 이 스풀의 차체를 보여주면서 사격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 건물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쐈으면은 숙취한테는 절대 스팟이 안 돼. 이 자리에서 그냥 수치를 쏘면 되는 거였는데 계속 스팟 되니까 이 수치한테 스팟 되는 줄 알고 계속 후진하는데 이분이
수차 테스트 되는 게 아니라 이 레오파드 테스트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 수풀의 차체 이 앞쪽 부분이 나가면서 탄을 쏘게 되면은 이 수풀이 나의 그 탱크와 50m 안쪽에 들어가면서 탄을 쏘는 순간 이 수풀의 위장력이 제로로 떨어져가지고 레오파드 테스트 팟이 되는 거예요. 나라면은 아싸리 그냥 이 건물 옆에 붙어가지고 수풀의 차체를 안 보여주고 그냥 바로 수칠한테 다섯 발 그냥 내리 꽂았어. 지금 1번 A라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A라인이 적 중형전차 3대가 밀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여기는 아군 5A랑 4306 앞에서 라인 전환대 갭이네. 여기는 이제 못 밀어요. 이 상황이면은 바샷이 뭐래도 여기 이 상황에서 적배를 밀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밀어.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여기로 오지 말고 아싸리 돌아가야지. 돌아서 어떻게 도냐면은 이렇게 돌아서 이쪽 400 라인에서 이쪽 애들 도와주러 가거나 아니면은 아싸리 나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물건 따서 쭉 들어가요. 숙취 뒤치갑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이 물건 따서 쭉 들어가가지고 뒤로 안쪽 들어가서 숙취 뒤치기 까가지고 숙취 죽여요. 왜냐면은 지금 적 중형전차 3대가 내려갔어. 그 말은 A5랑 A6 쪽에 적 탱크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적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숙취를 쏠 때 여기는 적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적들한테 차맞지가 않아요. 안정적으로 수치를 뒤치게 까서 수치를 죽일 수 있고 수치를 죽였기 때문에 아군 숙치라든지 K90이라든지 프로게트 65가 적군 헤비를 신경 안 쓰고 이 앞에 있는 중형전차만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진 거예요. 양각을 잡히는 상황인데 아군이 지금 이 상황이 최소한 한쪽 각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각을 없애는 플레이에 특화된 탱크 중에 하나가 바샷 25톤이에요. 아까 게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순간 폭딜이 2000딜가량 나오기 때문에 저는 수치 같은 거 탱크 뒤잡아버리면 바로 그냥 녹여버리죠. 근데 그냥 기지 방어를 가네요. 베스트 플레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워스트 플레이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플레이죠. 베스트 플레이는 제가 말했듯이 숙취 잡으러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수치를 아군 프로게트 6호가 잡았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여기로 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이분이 이쪽 라인에서 여기까지 온 거리가 이쪽 라인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만약에 제 말대로 수치를 잡으러 갔다면 수치를 아군 프로게트 6호가 잡았네? 그럼 나는 아직 풀클립이야. 다섯 발이 살아있어. 그 적 25톤과 140이 여기 있네? TVP T5052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아직 그릴레가 방금 죽었고 적 25톤은 분명히 장전 중이기 때문에 TVP5052를 무시 때리고 그냥 여기 140이랑 바샷 25톤을 잡으러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 아군 프로게토랑 같이 아군 K91이랑 같이. 근데 지금 이분이 열로 오게 되면서 그런 플레이가 안되고 그냥 안전한 기지 방어 플레이가 되는 거고 그 게임 후 조금 있다가 흘러갈 상황 예상되는 상황은 이제 430은 좀 있으면 뒤질 거고 그럼 적 레오파드라든지 뭐 400 같은 탱크들이 이제 시간제로 밀고 들어오겠죠. 그럼 이쪽 라인이 적군들이 장악을 하게 되고 이쪽이 장악이 되면은 아군 수칠이라든지 프로게트 6호는 계속 이 중형자체로 스팟 강제 스팟 당하면서 400들이 얘네들을 싸잡아먹고 결국은 가두리언식 당하다가 게임은 패배하게 되겠죠. 그냥 내 예상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변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중형전차들을 잡아주면 좋죠. 나이스하네. 나이스하네. 포인트 요거 잘해주네. 이렇게 적 중형전차 두 대가 쉽게 잡혀버리면 말이 달라지지 완전. 반대로 우리가 이 AB 라인을 먹어버린 꼴이 되죠. 그럼 저 레오파드 원이라든지 4005들이 저 아래쪽 라인을 먹어도 가두리 양식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적 140과 바샷이 죽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쉽게 죽었어. 스팟이 안 됐고? 마우스? 405도 스팟 되고 개꿀? 15m 스쿨로 저격이 안 들키면서 차별을 하고 있죠. 빵중률 2배. 제 예상과 달라진 점은 적 140과 바샷 25톤이 더럽게 못했다는 전제조건으로 인해서 전제조건이 아니라 예상 밖에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게임이 이렇게 들어갔어. 아군이 더 유리해진 상황이 돼버렸죠. 역으로 봐봐요. 아까 140이랑 바샷 25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고 어떻게든 이 라인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으면은 바샷 25톤이라든지 140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B1까지 쭉 붙어서 이쪽 숲을 숨었거나 아니면 바샷 25톤은 이제 자기 근래 잡자마자 바로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여기 위에 숲을 먹었거나 그런 플레이 했었으면은 적 탱크들 두 명이 우리가 역으로 그 가두리안식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 두 명이 너무 손쉽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AB라인을 먹어버리면서 역으로 아군이 지금 적을 가두리안식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게임 후반이에요 지금. 게임 후반에 중형전차 다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맵을 넓게 장악하고 있는 아군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지. 그거의 전제조건 그 이유는 적 140과 바샷 25톤이 더럽게 못했다는 거. 뭐 들어와서 다구리 꺼가지고 잡음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후속적인 플레이를 안하고 그냥 내정지 온거지 얘들은. 원래 그냥 평범한 유니콤이 아닌 애들은 이렇게 내정지가 와요. 그 후에 어떤 플레이를 할지를 생각을 못해. 그냥 적을 죽이고 나서 내정지 와가지고 B3에 가만히 있다가 뒤진거야. 이건 적들이 엄청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역으로 불리해진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400, 405 두 대 다 뒤졌으니까 이제 쭉 들어가가지고 좌초폈다고 하면은 베스트죠. 지금은 마우스를 잡는 것보다 저 TVP를 잡는 것보다 좌주포들 잡는 게 훨씬 더 게임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는 플레이예요. 여기서 15m 슈퍼를 사격 안 되거든요. 쏘면 바로 들키거든요. 그리고 들키는 순간 좌주포 3대 날라올 거고. 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들킬걸? 자주 바로 날라오네. 안 들키네. 마우스가 거의 정신 나간 전차장인가 보다. 원래 들키는 게 맞는데 방금 15m로 아 이게 후원포탑 전차에 또 장점이 나왔네 방금. 뭐가 그러냐면요 후방포탑 전차들이 진짜 거의 웬만하면은 단점밖에 없는데 딱 좋은 장점 하나가 이런 15m 숲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이득이 있어요. 다른 전방포탑 탱크들보다 좀 더 이득이 있어요. 그 월탱 시스템이 이 주포에 시작되는 부분으로 딱 그 기준점이 제로점이에요. 여기가 이 제로점 이 그 위장력의 수치가 시작되는 이 제로점이 이 주포 시작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작되는 부분이 후방포탑이다 보니까 뒤에가 있는 거야 다른 탱크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15m 수프를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좀 덜 들켜요. 이거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게임 하다 보면 이거 그렇게 체감이 돼요. 4302라든지 바샷이라든지 뭐 후방포탑을 가진 중형전차를 탈 때 똑같은 저격성 플레이 수프로 해서 15m 플레이를 하더라도 전방포탑인 탱크들은 똑같이 15m 수프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들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후방포탑인 탱크들은 똑같은 15m 수프를 했는데 안 들켜요. 그 미묘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되냐면은 이 포탑의 기준점이 차체의 뒤쪽에 붙어있냐 앞쪽에 붙어있냐의 차이에요. 앞쪽에 붙어있으면은 15m 수프를 똑같이 하더라도 위장의 수치가 얘네보다 떨어지는 거야. 후방포탑보다 타보면 알아. 이거 많이 타본 사람들만 아는 체감적인 수치거든. 이거는 뭐 어디 월탱 뭐 공험 이런데 나와있지도 않아. 그냥 제가 게임 존나리 하면서 그냥 터득한거야.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들켰거냐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전방 포탑 탱크로 이 자리에서 여기는 헤비를 쏜 적이 있었어요. 바로 들켰어. 전방 포탑으로 15m 스프를 해가지고 상대방 헤비를 쐈는데 적에게 바로 스팟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금 바샷이 스팟이 안 됐다는 게 정말 의아한 건데 그 의아한 이유가 후방 포탑에서 가능한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애초에 이 플레이를 하지 말고 자주포 잡으러 갔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자주포가 쏘잖아. 게이백들이 쏜단 말이야. 만약에 스팟이 됐었으면은 저 마우스를 한 발 쓰고 스팟 되잖아요? 그럼 바로 자주포 두 대, 세 대 맞고 지금 좀 차고 갔을 겁니다. 운 좋게 스팟이 안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좀 이상한데 이거? 방금은 무조건 스팟이 됐어야 했는데 왜 스팟이 안 되지? 저 마우스 전차당 사망하셨나? 좀 말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무조건 스팟이 돼야 돼. 봐봐, 스팟 되죠? 아, 이거 마우스 전차장이 사망하셨네. 왜 이렇게 스팟 되는 게 정상이야? 저 마우스가, 이 마우스의 탱크가 아군 자주폭은 뭐 아군 183한테 맞았는지 몰라도 전차장이 사망해버려가지고 시야 능력이 없는 탱크였네요. 시야 능력을 상실한 탱크. TVP 오자마자 바로 스팟 되네. 이 후방 포탑, 전방 포탑보다는 마우스가 아마 전차장이 사망했을 확률이 매우 크네요. 솔직히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적들이 못했다라고 함축할 수 있는 리플레이는 이분이 못한 건 아니야. 이분은 그냥 정석적으로 안정적으로 게임을 잘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플레이를 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 H라인에서 싸움을 하고 나서 아군들의 피를 보고 적군의 상황을 봤을 때 이 J67이라는 이 지역을 갈 필요가 없었거든. 이 J7이라는 지역을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딜로 쓰고 필요 없는 동선 플레이였고 그냥 저라면 바로 수치를 잡으러 갔을 거예요. 이 H2에서 수치를 5발 쏘자마자 장전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수치를 이미 뒤에 가 있을 거야. 장전이 다 되고 수치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장전이 거의 다 되는 상황이 이미 나는 이미 수치를 뒤에 붙어 있는 상황. 최소한의 그 짧은 시간에 딜로스가 없는 이동 동선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 수치 잡자마자 140이랑 바샤 20버튼을 이렇게 삥 돌아서 잡는 게 아니라 이미 잡았어. 아군 프로게터 6호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시온에서 여기서 사격하고 있기 전에 이미 얘 두 명은 싹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임이 지금보다 한 지금 4분 30초에 끝났을 텐데 4분 30초가 아니라 한 6분쯤에 게임이 끝났을 거예요. 그게 베스트고 물론 이제 잘했을 경우 변수가 없을 경우 근데 그 베스트가 아니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분이 삥 돌아서 그 운 좋게 적들이 더럽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이겼지만은 뭐 이분이 못한 건 아니지만은 적군이 못해서 게임을 이긴 게 강한 플레이예요. 결과창은 1급에다가 능력자고 13만 5천 크레딧에 그 경험치는 1689 경험치고 채권은 15개. 직접 딜은 5614딜에 스팟 딜은 3276딜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캐리를 했던 리플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유니컴의 시야로 봤을 때는 그 잘못된 플레이가 많이 보였던 잘못된 플레이도 있었고 굳이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더 좋은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 더 좋은 플레이를 안 하고 그냥 좀 그냥 평타 플레이를 했던 게 보여줬던 그런 리플레이죠.